안녕하세요. 자연이론경입니다. 오늘은 냉동실에 무얼 털까요? 제가 추석에 전을 많이 했었는데, 그 전을 여기서 먹으려고 갖다 놓은 게 있었어요. 그거 오늘 전찌개 뭐 많이들 해드시잖아요. 저는 전조림을 한번 해볼래요. 냉동실에 항상 이 자리에 있었는데, 제가 먹을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못 먹었거든요. 요거랑 두 봉지예요. 이렇게 많이 갖다 놨어요, 제가. 그리고 이거는 친구가 준 떡이에요. 떡인데 절편이거든요. 요거 절편도 조금 군데군데 섞어서 조림을 같이 해보려고요. 전이 이렇게 많이 갖다 놓은 줄은 몰랐는데요. 있는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. 이거 보면 이거 녹두전이고요. 이거 육전. 그리고 이건 동태전. 그리고 또 있어요, 한 봉지. 와, 이 맛있는 것을. 이거 새우 꼬지전이에요. 새우. 이거 새우로 해놓은 건데, 아이고, 다 붙었네. 여기 꼬지전이에요, 꼬지전. 그리고 이거 친구가 가져다 준 절편이거든요? 요것도 같이 섞어서 조림 한번 해볼게요. 아, 왠지 이 절편도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요? 이렇게. 하나씩 싸져 있네. 이렇게 섞어서 해볼게요. 조금 있으면 또 명절 다가오는데 이거 전 얼른 먹어야죠. 아, 잘 떨어지네. 자, 전을 여기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놔볼게요. 붙은 거는 어쩔 수 없어요. 끓이면서 떨어지겠죠. 요거는 녹두전이네요. 녹두전. 이것도 꼬지전이네. 동태전이에요, 동태전. 오, 양이 많다, 생각보다. 육전도 있어요, 육전. 동태전. 그리고 이거. 절편인데, 요것도 같이 넣어서 양념 배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. 됐어요. 이렇게 해서 할 건데, 양념장을 해다가 넣어야죠. 그 전에 물을 조금 붓고 좀 끓여줄게요. 녹으라고. 물을 좀 넣고 녹여줄게요. 그런 다음에 양념장 부어주면 될것 같아요.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. 대파, 마늘, 진간장, 들기름이에요. 조금 넣을게요. 고소하게 더. 고춧가루 좀 넣고요. 자, 물을 좀 잡아줘야죠. 물. 이제 좀 끓고 있어요. 양념장을 슬슬 끼얹어 줄게요. 와, 이거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셨던 기억을 더듬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, 와, 왠지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, 영화들? 끝내주네요. 와, 진짜. 와, 이거 어떡할까요, 이 비주얼. 세상에. 어떤 맛일까요? 엄마가 해주던 그 맛이 날까요? 절편도 넣고요. 새우 꼬지전. 와, 녹두전. 녹두전도 하나 먹을래요, 녹두전. 육전도 있고. 와. 새우전. 그리고 동태전 있었는데, 동태전. 여기 있다, 동태전. 동태전. 와, 너무 맛있겠다. 와, 전 조림이에요, 조림. 근데 꼭 찌개 같죠? 먹어봐야죠. 와, 이거는 새우 꼬지전 해놨던 거거든요, 새우.
맛있다. 와, 대박. 이거는 동태전이에요, 동태전. 와, 대박인데요? 맛있어. 이거 완전 밥도둑이에요. 뭔가 그 전에 느끼함이 싹 사라진 맛? 역시 새우. 육전이에요, 육전. 냉동실에 몇 달을 보관했는데도 맛이 살아있네요. 냉동실에 들어가면 맛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버리려고 그랬거든요. 버렸으면 아까울 뻔했는데요. 와, 친구가 갖다 준 절편 넣었는데 이렇게 됐어요. 와, 이 절편. 쫀득쫀득해. 떡볶이 먹는 느낌? 간장 떡볶이? 아, 맛있다. 보들보들해. 그 다음은 녹두전이에요. 이거 녹두전. 와.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. 그리고 너무 보들보들해졌어요. 물기를 먹었잖아요. 와, 너무 부드럽다 진짜. 추석 때 제가 전을 여러 가지 종류를 했어요. 근데 너무 많이 해갖고 사실 많이 남았거든요. 다 싸줬는데도 많이 남았어요. 너무 맛있어. 완전 밥도둑. 진짜 꿀떡꿀떡 넘어가네요. 절편이 아주 색깔별로 있네요. 절편도 있어요. 쑥절편. 전 조림이 너무 맛있고 짜지가 않아서 밥은 좀덜 먹어도 될것 같아요. 이거 좀 보세요. 절편이에요, 절편. 오늘도 냉동고에 있는 거 엄청 줄인 거예요. 절편 줄였죠, 전 줄였죠. 냉장고 또 줄어들었어요. 아직도 먹을 거 많아요. 너무 훌륭한 요리 아니에요? 이 정도면 요리? 콩밥에다가 요거 제가 추석에 새우 꼬지전 하는 거 선물을 받아가지고 많이 했거든요. 그랬더니 새우가 전에서 이렇게 찌개를 하니까 전조림 너무 맛있네요. 이것도 엉아들 냉동실에 전 저장해 둔거 있으세요 혹시? 와, 너무 맛있는데요. 엉아들 냉동고 뒤져서 전 있으시면 전조림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와, 대박이요, 대박. 와, 오늘도 냉동고 많이 줄였네요. 전이랑 떡 줄어드니까 냉장고가 또 헐렁해졌어요. 내일은 또 어떤 요리가 탄생할까요?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